자연 좋아하니? 나는 건강 사랑하니? 브로콜리 I love you. 양배추 작물 제주가 자랑하는 밭작물 한 끼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지금 저 앞에는요 제1회 제주 밭 한 끼라는 행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근으로 맛있는 도시락도 만들고 그리고 반찬도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또 이야기들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기러 가시죠. 이곳은 당근의 주산지인 평대리인데요. 평대리의 유명 인사 삼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저거 걸으면서 저희 밭에서 나온 그 귀한 당근도 하나씩 씹어먹으면 다닐 거라. 그래서 이 한가한 농촌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이라도 하나씩만 배울 수만 있으면 오늘 여행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저거 갑주.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제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은 되게 특별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동안 자란 월동 작물이 전국 소비량의 제일 높은 수위를 차지하는 밭작물들도 있어요. 근데 관광을 오건 뭐 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건 그 뭐 흑돼지는 한번 먹고 가야지, 갈치조림은 한번 먹고 가야지, 회도 한 접시는 해야지, 제주까지 왔는데 이렇게 정도 생각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제주에서 자란 제주의 건강한 물과 토양에서 자란 밭작물로 한 끼 식사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라는 제안으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뽑을 때 기분을 느껴봐. 아니 이렇게 뽑는 거 맞아요? 우와! 우와! 참가자들 모두 잊지 못할 체험이 되었겠죠? 와, 근데 이렇게 담으니까 너무 예쁘다. 체험이 끝나고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 보았는데요. 자, 이 집에 온 이유는 그 300년 된 팽나무가 폭랑이 이 집을 지키고 있지. 자, 이 집의 역사는 요 나무만 알아. 자, 오래된 집에 이 나무가 꼭 제주도에 심겨져 있고 모든 마을 산거리에 쉼터에는 이 나무만 있지. 그 이런 폭랑이 있고 이제 마룻바닥을 그 지탱해주던 구럼비낭 아주 귀한 나무가 있고 이런 저런 것만으로도 여행이 되지.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평대리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안쪽에서 당근으로 촐레를 만든다고 합니다. 촐레는 제주도어로 반찬인데 무슨 당근 라페? 저는 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만든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가서 설명 듣고 저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라페라고 하는 요리는 이제 프랑스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판에 간다라고 하는 이제 라페가 그런 뜻이 있고 이제 프랑스식 이제 샐러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당근으로 어떤 요리를 하셨어요? 아니, 한참 요새 트위터에 당근전이 엄청 유행했어요. 아, 진짜요? 당근 채 썰어서 네. 아주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네? 부쳐 먹으면 엄청 달고 맛있다고. 해서 드셔보셨어요? 근데 저는 네. 잘 뒤집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실패. 바스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스라졌지만 실제로 드셔보니까 어땠어요? 그냥 당근 맛? 일단 저는 레시피를 따라 촐레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소스하고 당근하고 좀 잘 섞일 수 있게 이렇게 좀 흔들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죠? 네. 10분 정도. 오! 바로 팍팍 죽어요, 바로. 보이세요? 우와,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우와.
완성된 촐레는 샐러드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제가 또 이렇게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또 라페를 만들고 왔습니다. 네. 잘 만드셨네요. 어떻게 하다가 또 당근 라페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이번 행사 때 조금 취지에 대한 부분을 듣고 네. 이제 제주의 대표적인 밭작물인 당근을 어떤 식으로 많이 알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당근은 좀 부재료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좀 그 부분을 주재료로서 활용을 하되 당근이 가진 향이라던가 맛을 조금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뭐가 적당할까 해서 저희가 이제 프랑스식 샐러드 요리인 라페 요리를 좀 간단하게 또 만들 수도 있어서 좀 더 그런 취지에서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혹시 이게 먹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섞어서 같이? 네, 뭐 섞어서 샌드위치에 네. 넣어서 많이 먹기도 아, 하고요. 아, 샌드위치에 넣어서? 네, 그렇게 먹기도 하고 네. 아니면 그냥 반찬처럼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잘 만드셨는데요? 맛있습니다. 저희가 딱 생각했던 아 진짜요? 네, 부분대로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바텀 투어도 가고 당근도 먹어보고 만들어보고 했는데 혹시나 이거 말고 또 제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순서로 네. 밖에 야외에서 도시락을 이제 드시는 순서가 있어서 거기서 가시면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도시락을 또 먹으러 가는군요. 왠지 지금 배가 고프다 했습니다. 가보시죠. 셰프가 만들어준 밭작물 도시락을 맛볼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 이거 만들고 오셨는데 이게 둠비 두부 맛있겠죠? 하고 육지와 다른 방식으로 만든 네. 기념 차량은 필수.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는 뭘까요? 파인애플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게 무인가요? 무? 네, 이거 제주의 네. 향의 정기를 가득 받고 자란. 무식입니다. 무. 아, 무가 이름이 상당히 기네요. 제주의 정기를 가득 받고 자란 네, 무. 네, 네, 네. 이건 안에 들어간 게 뭐였죠? 이거는 제주식으로 만든 네. 둠비 두부가 들어갔어요. 둠비 두부. 네, 둠비 두부. 그래서 여기 둠비 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 들어갔거든요. 두부하고 무가 갈아져서요? 네. 그럼 너무 부드럽겠다. 네, 그렇죠? 맛있어요. 아, 안 그래도 두부 좋아하는데. 네, 여기 콕 네. 찍어 가지고 아, 네네. 부어서 먹는 게 아니고 네네. 찍어서 먹는 네네. 걸로. 찍어서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밥도 아, 여러 가지 잡곡이 섞여 가지고 막 너무 건강해 보여요. 셰프님의 설명을 듣고 먹어서 그런지 더욱 맛있었는데요. 프로 당근러 세 분의 토크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카레에 이제 당근을 이제 잘라서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예 당근을 믹서기에 가시거나 삭즙을 해서 그냥 그대로 끓이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 카레를 넣어보세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색다르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근이 부재료가 아니라 당근 자체를 이렇게 갈아서 거기에 카레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 굉장히 이게 잘 어울리는 요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좀 가정에서 쉽게 만들고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지 않을까 소개드립니다. 추위를 두세 번 만든 견뎌낸 모든 작물은 훨씬 달아지고 맛있어진다. 특히 당근은 한 12월, 1월, 1월 달쯤에 진짜 밭에서 그냥 씹어 먹는 거 최고의 맛입니다. 야, 이 세 분의 그 당근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뭔가 머리도 튼튼해진 것 같고 몸, 마음 다 튼튼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거 냄새 맡아보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 와, 뭐야 이게. 오색빛을 띠는 제주 밭작물 바비큐가 한창이었는데요. 눈도 입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 같이 건강하게, 네, 아주 산뜻하게 그런 식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 겨울엔 무, 브로콜리, 당근이지. 당근 맛있다. 와! 당근은 추억이다. 당근 많이 드세요. 제주의 밭작물 많이 사랑해주세요.